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뇨. 뭐, 당뇨 얘기한다고 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병들은 어쨌든 간에 뭐의 변질로서? 예,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는 거고, 유전자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니까, 결국 유전자가 회복되면 어떤 병이든지 다 회복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내 병이 암이라도 이 당뇨 강의를 들으면서, 더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당뇨병이다. 당뇨, 그러면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본래 정상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에서는 소변에 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때는 왜 당이 나오냐? 그것은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안 높았는데 왜 지금 당이 높으냐? 이래서 점점 당뇨병의 그 진짜 원인이 뭔가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원인을 해결해 주면은 다 치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의 그 원인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일단 세포 그림부터 한번 보고, 지난번에 한번 잠깐 보셨는데, 자, 이 세포예요. 이 세포 막이고, 그 다음에, 요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포 핵. 핵 속에 뭐가 있다고요? 염색체가 있다. 그렇습니다. 현재 세포 핵 말고, 이런 빨간 것들이 있습니다. 땅콩처럼 생긴 거. 요게 이제 당뇨병에 중요합니다. 요 빨간 게 뭐냐고 하면,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데,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기 위하여, 뭐 때문에 저기 있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도록 하는 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엔진에서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연료, 그렇죠? 연료, 자동차, 가솔린, 기름이 엔진에서 연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연료가 이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연소 타야 돼요. 예. 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는 뭐 기름이지만은 우리 몸에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 속에 있는 엔진 노릇을 하는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는 연료는 뭐게? 예? 아, 그게 당분입니다. 당분. 예. 그게 당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이 피 속에 있던 당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피 속에 있던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가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당이 탑니다. 자, 당이 어떻게 타느냐? 그거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세포를 그리겠습니다. 자, 세포 한 개, 세포 핵, 이염색체, 유전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 미토콘드리아. 그 세포, 여기 세포에 붙은 이웃세포가 또 있죠. 그렇죠? 세포 핵, 염색체, 유전자, 미토콘드리아. 자, 있는데, 이 세포에 혈당, 당분과 또는 다른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하여 뭐하고 접해 있다고요? 세포들이? 아, 모세혈관과 접해 있어요. 모세혈관. 모세혈관.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는 세포가 무슨 세포? 적혈구. 그렇죠? 그래서 적혈구. 적혈구는 빨간 거예요. 얘들은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 속에 이런 까만 점을 이거를 우리가 혈당이라고 합시다. 혈당. 그래서 이 당분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아,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요. 그 가서 타야 돼. 그 요 당분이 어떻게 이 피 속에 있던 당분이 어떻게 이 미토콘드리아로 가느냐 하는 그게 중요해. 보니까 여기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 우리 세포막에도 참 그 구조가 아주 세부적으로 교묘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혈당이 쫙해서 여기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돼. 네. 그러니까 뭐가 열려야 혈당이 들어간다고요?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은 어떻게 열리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 문이 어떻게 열리냐 하면 그걸 연구를 해봤더니 이 문이 열리는 그 원리나, 여러분, 엘리베이터,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원리나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문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자꾸 실세로 당겨야 돼요? 뭐만 누르면 돼? 그 스위치만 탁 누르면 문이 저절로 쫙 열리게 돼 있어. 우리 세포의 문도 꼭 마찬가지. 하여튼 우리 인체만큼 그렇게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얼렁뚱땅 돼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스위치가 있느냐 봤더니 바로 이 문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럼 스위치가 있으면 여러분 지난번에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도 이 노란색 물질, 며칠기라 그러죠. 그렇죠? 노란색 물질이 와서 뭘 눌렀습니까? 스위치를 누르니까 켜졌던 유전자들도 꺼졌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이 스위치를 초인종이라고 부르면 된다. 이 스위치를 뭔가가 와서 눌러요. 그 스위치를 눌러서 저 세포막의 문을 여는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 하고 봤더니 그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네. 인슐린. 이 인슐린이 어디서 생산되냐면 췌장에서 생산이 돼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돼 가지고 이 인슐린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이 초인종을 눌러주니까 아 문이 열려요. 자 이거를 발견한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뇨병의 원인은 뭐구나? 인슐린이 잘 생산 안 돼서 당뇨병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인슐린이 있어야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면 그러면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도 인슐린을 당뇨병에 안 걸린 사람만큼 정상적으로 잘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계속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이 당이 이제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문이 열려서 미토콘드리아 들어왔을 때 이게 들어오기만 해도 안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들어오면 당이 어떻게 돼야 돼요? 타야 돼. 연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연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연소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지금 주차장에 여러 대, 여러분 타고 오신 자동차들이 지금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 엔진에 지금 기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이 타려면 먼저 기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산소도 엔진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안 타. 어떻게 하면 타요? 시동을 걸어줘야 돼. 시동 걸어준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누르니까 시동이 걸리죠. 누르는 순간 엔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스파크가 일어나. 치치칙 하고 전기 스파크가 칙 일어나. 그 치치칙 하면 팍 하고 연소가 돼. 그래서 그 찌지직이, 그 찌지직이 시동을 딱 걸어놓으면 찌지직이 어떻게 해요? 계속, 1분에 뭐 3,000번 뭐 이렇게 치치치치 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계속 연소가 일어나죠. 팍팍팍팍팍팍팍팍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요.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에도 기통수, 엔진 수가 많은 차가 있고 적은 차가 있어요. 4기통이 있고 6기통이 있고 8기통이 있고 12기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수가 더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비싼 차고 힘이 셉니다.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통수가 많을수록 기름을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기름 많이 먹고 돈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힘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습니다. 기통수가 작은 차들은 이제 산길 비탈길로 가면 힘이 없어가지고 하면서 가고 기통수가 8기통, 12기통 되면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그렇게 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미토콘드리아가 약 300개 내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150개, 100개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맨날 뭐라 그러게? 맨날 피곤하다 그래. 맨날 기운 없다 그럽니다. 그거는 뭘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생산해낸 에너지는 적어요. 여러분, 사기통차에 기름 아무리 넣어도 사기통만큼밖에 힘 못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미토콘드리아 수가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요, 숫자가 변합니다. 숫자가 변해요, 세상에. 예. 네. 자동차 엔진도 그렇게 변하면 좋겠죠. 근데 자동차는 안 돼요.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자동차 안에 엔진 숫자는 변해요. 무엇에 따라서 변할까? 내가 필요하고 운동을 점점 하기 시작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100개밖에 없던 사람도 120개, 160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300개가 될 수 있어요. 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300개가 되던 사람도 운동을 안 하면 점점 줄어서 점점 기운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기운이 나려면 여러분 뭐 기운 나는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올려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올리려면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힘이 나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릴까요? 적은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릴까요? 적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네, 운동. 자, 이제 미토콘드리아하고 당뇨병의 관계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몸에 힘이 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이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면은 운동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옛날에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 그때가 1960년도입니다. 제가 61년에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67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 60년도에는 대한민국에 당뇨 환자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막 세빌리 있죠. 그렇죠? 왜 없었을까요? 찾아볼래야 당뇨 환자 찾아볼 수가 없었어. 예? 네? 그렇죠. 그때는 어디 가려면 누구든지 다 걸어 댕겨야 됐어.
네. 그렇게 걸어다니면 당뇨 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맨날 걸어다니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뭐예요? 아주 높아요. 네. 그때는 집에서 첫째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돼. 그 걸어가는데 한 20분, 30분 걸려.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 목적지까지 또 뭐예요? 또한 20분, 30분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갔다 돌아오려면 드립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도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한 게 그 뭐 때문에 생겼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부터 당뇨병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우리 그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동양 사람들은 유전자가 달라가지고 당뇨병에 안 걸린다 그랬어. 천만의 말씀. 지금은 아마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당뇨병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죠?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나려면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정상화시키면 된다? 생활 습관과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변화시키면 유전자는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 유전자일지라도 그런 게 다 뭐예요?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향상되고 생활 습관이 바뀌면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가 변질돼서 정상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로 가는 게 쉬우냐? 아니면 암세포가 정상화돼서 정상세포로 회복되는 게 쉬우냐? 어느 게 더 쉽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럼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만, 암세포들은 항상 옛날 정상적인 때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에 오셔서, 환경이 바뀌고, 내면적 환경도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니까, 즉시,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들은 정상으로 회복되기 지금 이미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당뇨병원 가서 자 보통 자동차도 엔진이 걸려서 이제 기름이 연료가 타서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전기 스파크 시동이 필요해. 시동이 걸려야 된다. 그럼 우리 세포는 어떻게 시동이 걸리느냐? 이 스파크는 다 전기 스파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자, 첫째, 우리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기 흐릅니다. 전기 흐릅니다. 아시겠죠? 전기 흐르는데, 이제 그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이런 부드러운 전류가 흐를 때도 있고, 이런 전류가 흐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파크는 어때요? 치치치 하는 이런
번개불 같은 그런 겁니다. 자. 자, 우리 몸 속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 우리 몸 속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전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해내는 전기예요. 네. 그 여기서 당분이, 자, 그래서, 자, 혈당, 요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그 다음 뭐가 들어와요?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분과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스파크입니다. 그 스파크는, 어떤 데 제일 셀까요? 아! 이럴 때 제일 세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파크가 탁 오면, 그게 뭐 받았다고 그래요? 예, 감동 또는 영감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력이 탁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당분이 타면서 전기가 생산됩니다. 전기. 예. 네. 당이 타면 전기가 생산돼요.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당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당 속에 있는 전기. 자, 여러분이 아침 식사 때 사과를 먹다. 자, 저녁 식사 때 바나나를 먹었다. 그 속에 당이 있어요. 자, 현미밥을 먹었다. 그 밥 속에 당이 있다. 그 당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에? 에? 그 음식 속에 있는 당은 어디서 온 거예요? 네? 그거는 태양광선이에요. 태양광선이 와서 태양광선이 전자파예요. 전자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기란 말이에요. 태양광선이 전자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우리 뉴스센터 지붕에도 태양광 판이 붙어 있어. 그 태양 빛이 쫙 비치면 그 태양광선이 그게 바로 전자파이기 때문에 그게 전기로 변해서 전기줄을 타고 내려. 그 사실 당 속에 있는 사과 속에 있는 당, 쌀 속에 있는 당, 바나나 속에 있는 당. 밀가루 속에 있는 당 이런 것들이 다 본래는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선을 받아서 벼인 경우에는 잎사귀가 태양광선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태양광선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하는 거예요? 쌀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사과의 경우에는 사과에도. 그래서 잎사귀가 태양광을 받는, 그 전자파를 받는 태양광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다 이게 얼렁뚱땅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 철저히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병 난다는 거는 철저히 거기에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수 없어서 병 난 거 아니에요. 그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당이 전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을 태우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나오면 이 전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열 그러니까
우리 몸이 따뜻해지죠. 그렇죠. 체온이라는 게 생겨요. 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기력이라고 불러. 그렇지, 기력. 기력. 근데 기력이 떨어졌다 하면 결국은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타지를 않는다 하는 말이고, 그 말은 충분한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잘 들어가지를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기력이 없다는 말은 뭐가 안 온다는 말이에요? 스파크가 안 온다는 말이야. 스파크. 그래서 이 스파크를 옛날 사람들은 무슨기라 불렀냐면은 이게 바로 생기 또는 옛날 사람들은 원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원기.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원기소. 그래서 이 생기가, 생기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 네? 진, 선, 미요. 그것이 곧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 진리를 깨달았다. 아, 이 깨닫는다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겁니다. 번쩍번쩍해. 깨달으면 그렇죠. 그때가 생기가 제일 넘치죠. 그때가 스파크가 제일 세요. 그런데, 무료해지면 생기가 없어.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무료하다. 무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없다는 말이 돼요? 의미가 없다. 에이, 산다는데 의미가 없어. 와, 예.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생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자, 누구한테 속았다, 사기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다. 그렇죠? 크, 나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러면 생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이 잘 열려가지고, 당이 들어가더라도, 뭐가 막히면, 에? 생기가 막혀. 기막힐 일이 많이 생겨. 더럽고 안 이쁜 일들이 많이 생겨. 짜증나고 뭐예요? 화나는 일이 많이 생겨.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 그렇죠? 상대방이 자꾸 미워. 그러면 생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스파크가 떨어지면 결국 그런 생기가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의 길을 막는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대충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기가 많이 막혀서 이렇게 스파크가 부족해지면 결국 당이 잘 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당뇨병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 뭐예요? 운동 부족이야.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막혀? 기가 막힐 때. 스파크 부족. 기가 떨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러니까 병 낫는 사람 보면, 뭐가
넘치기 시작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명이 나기 시작해요. 네. 결국 이 생기라는 것이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조절이 안 되던 유전자를 다시 조절하는 될 수 있도록 작동시키고 네. 이렇게 이 생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당뇨병 근본적 원인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나머지 한 가지가 또 당뇨병의 나머지 한 가지 원인 세 번째 원인을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뭘까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 예, 네,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원인은 뭘까? 산소 공급. 산소는 무엇이 공급한다 그랬죠? 적혈구가. 그러면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잘 뭐예요? 순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모세혈관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모세혈관으로 이 적혈구들이 잘 순환하지 잘 돌아댕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기름기 많은 음식. 예, 네. 그래서 단 거를 좋아하면 피 속에 기름기가 올라옵니다. 이 당분을 너무 공급해주면 많이 공급해주고 운동을 안 하면 그게 다 기름기가 돼버려요. 남아 돌아가는 칼로리는 결국 지방으로 화해서 중성지방으로 화해서 중성지방이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많이 먹으면 삼겹살. 삼겹살은 그 음식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삼겹살, 갈비 이런 기름기가 많은 고기들, 이제 그 다음에 뭐 튀긴 음식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게 모세혈관이고, 그렇죠?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뭐 여기 모세혈관인데 여기 적혈구들이 지금 이 경우는 적혈구들이 서로 분리돼 가지고 한 개 한 개가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삼겹살 먹고 나면 금방 이렇게 돼요. 예. 네. 피가 끈적끈적해 가지고 모세혈관 속에 있는 적혈구들이 저렇게 서로 붙어 가지고 아주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돼. 예. 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스파크가 잘 와도, 문이 잘 열려가지고,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잘 가도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는 거. 예. 네. 그래서 이 고지방 식사가, 이제 문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당뇨병 원인이 다 나와 버렸어.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자, 운동 부족에다가 생기 부족에다가 이제 뭐 부족? 뭐? 네, 고지방 식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 이 생기만 넘쳐도 운동 좀 안 해도 좀 기름기 있는 거 먹어도 잘 태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생기가 떨어지면 건강식 해도 운동을 뭐예요? 해도 이게 잘 안 타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기야. 예. 생기만 충분해도 좀 기름기 있는 거 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운동 좀 안 해도 계속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기가 좀, 생기만 충분히 받으면,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잘 채워져요. 그러나,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건강식하고 기름기 있는 거 피해도, 생기가 떨어지면 안 돼, 못 태워요.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어. 자, 여러분. 건강식 잘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당뇨가 안 낫는 사람은 결국 뭐 넘치지 않는 사람이다? 생기가 안 넘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음식으로는 잘 해. 잘 하고, 운동도 잘 해. 하는데 당뇨가 안 좋아져. 그거는 생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스트레스. 그 어떤 경우냐면 자 뉴스타트 건강식 잘 하고 운동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이 재수 없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풀만 먹고 아 내 참. 팔자야. 아, 또 운동해야 되냐? 아, 지 제기라. 그래서 운동, 건강식 다 하지만은 뭐가 다 막혀버려? 생기가 막혀버려. 그러면 실제로 안 좋죠. 이렇게 생기가 중요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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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중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제일 뭐냐면 제가 볼 때 생기가 제일 많이 생기를 제일 많이 받고 쑥쑥 좋아지고 있는 분이 우리죠 미국서 오신 예 박재현 씨 같아요. 그렇죠.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암이 이제 여기저기 다 퍼져가지고 상당히 나쁜 상태에서 왔는데 병원서 뭐 병원 가서 치료하면 할수록 뭐요 할 때마다 결국 악화돼서 왔는데 지금 생기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희망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잘 아유 그래서 이 생기가 넘친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뭘 보면 아느냐면 노래할 때 보면 활발하게 해. 아시겠죠? 노래도 크게 부르고 막 이 생기가 넘쳐 보려고 뭐예요? 강력한 선택을 하는 모습이 보여.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생기가 나요. 그래서 쑥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예? 생기가 나야 돼, 여러분. 우리 봉사자 중에 제일 생기 넘치는 사람이 누구요? 예, 이옥균이가 생기가 넘쳐요. 그래서 기가 죽으면 안 돼. 이 생기가 중요해요. 자 이제 당뇨병 원인이 다 밝혀졌습니다. 세 가지. 이제 그러면 당뇨병 낫는 방법은 뭐예요? 당뇨병 치유되는 방법은? 예? 네?
군소리 하지 말고 한마디로 딱 처리하세요. New start! 그럼 끝나는 거야. 예. 네. 네. 그러니까, New start는 암 낳는 방법만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이 당뇨병도 사실 어떤 병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 저한테 물어요. 박사님 이런 병도 뉴스타트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어떤 병이든 뉴스타트로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질병은 다 무엇의 문제니까? 유전자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니까 그 유전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병원에서는 나을 수가 없고 그냥 증세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는 유전자가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회복되면 다 치유되기 때문에 치유되기 때문에 네?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바로 생기야. 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모든 질병은 뉴스타트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진선미 그 사랑의 생기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다 유전자가 회복되면 되는 거니까 뉴스타트로 회복되실 수 있다. 예. 네. 네. 아까 우리 저기 저녁 식사 때 그룹 상담할 때 우리 박화백님 뭐 나오셨는데 예. 네. 이분이 자기 내가 여기 와서 정말 자기가 이제 뭐예요? 뭐가 그 중요한 뭐를 받았다? 생기를 받아서 이제 내가 88세지만은 내가 88세가 되어도 이 미술의 이 그림의 세계 화가로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고는 싶은데 이 뭐가 힘이 안 따라줬는데 여기 와서 내가 그 생기를 받아서 이제 내가 앞으로 새로운 작품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 생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해 빠진 당뇨병도 사실은 뉴스타트를 하시면 잘 하시면 금방 이 혈당은 금방 예, 조절이 잘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당뇨병을 암을 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